공격을 잘 방어하고 결국 테이크다운을 노리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재영 하얀색 트렁크의 김상욱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저 시작부터 압착이 노려보고요. 네. 네. 자, 레벨 체인지. 오, 오 싱글 렉 시작부터 잡아봅니다.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잡았습니다. 잡아냈고 다리 걸렸어.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쭉 갔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네, 영역으로 네. 왔어요. 네, 큰 무리 없이 넘겼고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예. 공을 좀 틀어야 되는데 지금 락다운을 시도를 했고 예. 좋습니다. 일단 케이스 예. 등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어나려는 안재원 선수가 당겨내려는 네. 아 다시 당겨서 아, 당겨지네요. 겉싸움이죠. 네. 네, 네. 네. 겉싸움이에요. 네. 팔로 공간 벌리고 파운드 예. 노릴 것 같은데요. 김상욱 선수. 그렇죠. 목 잡고 파운드. 자, 상체 세우면은 파운드 조심해야죠. 네. 네. 안재영 선수 보면은 뒤로 밀어내서 케이지를 등지고 일어나려는 동작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 중심인 것 같은데 이제 케이지 쪽 몰렸기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김상욱 선수가 압박해주다가 등이 살아남으면 돌려내서 등을 땅에 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예. 또 일어나려고 하면 당겨주고. 예. 그렇죠. 지금 일단 또 아마 돌리는 걸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려서 등을 땅에 대고. 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안재영. 하지만 김상욱 다시 끌어당기면서. 자 돌리려는 자와 버티려는 네. 자. 아디킥을 가했는데 브레이크서는 로우블로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상욱 선수의 그 발목 쪽 태클을 안재욱 선수가 아예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자, 스탠딩에서 활용이 어떻게 될까요? 태클 시도 이번에 스프롤로 벗어냈습니다. 안재영 이번엔 봤죠 안재영 선수가. 예. 하지만 김상욱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실패하더라도 일단 거리를 좁히면 네.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계속 넘어가지 않으려는 싸움과 넘기려는 싸움 되면 공격적인 운영으로 김상욱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게 되죠. 네. 네. 아무래도 또 방어하는 쪽에 체력 소모가 더 심하죠. 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 됐습니다. 사실 타격이 강한 선수가 MMA에서 계속 잡혀가는 영역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네. 실제 넘어지지 않고 버티더라도 상대는 넘기기 위해서 계속 붙은 상태에서 공격적 시도가 오고요. 네. 그러면 타격할 공간 거리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아하. 타격가 입장에서는 방어만 하게 되는 수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시야 운영상 채점상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저렇게 돼버리면은 안재영 선수가 지금 스텝을 활용하지 않고 싸움을 타격 싸움을 걸잖아요. 네. 김상욱 선수는 테이크다운 하지 않아도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공격 그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당기려는 네. 자의 승리였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오늘 전수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정말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자 지금 다시 늪에 걸려 들었습니다 안재영. 좋다고 해도 벗어나기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안재영 선수도 그라운드 쪽 움직임 없이 뒤로 밀 뒤로 빠져서 짚고 일어나는 유지 움직여도 지금 그라운드 그런 쪽이 예 그런 쪽이 그런 쪽이 탁월한 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면서 압박에 당하고 있습니다. 예. 상체 쪽으로 두면서 네. 눌러주고 있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는 안재영. 지금 팔쪽. 살짝 서브미션 노려봤고요. 네. 잔펀치. 자 다시 눌러줍니다. 오 사이드로 패스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10초.
무릎으로 또 팔 눌러줍니다. 아 지금 팔까지 잠겼고요. 야 저러면 크로스픽스 네. 앞서 차도미 위원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라운드랑 2라운드의 경기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아 여기서 네. 안재영 선수가 거리를 벌려줬으면 또 어땠을까 네, 싶은데 김상욱 선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경기가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안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라운드로 끌려가지 않는 게 1차적인 급선무인 것 같고 예. 끌려갔을 때 그 대처 방법도 지금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격으로 거리를 못 좁히게 해야 될 텐데요. 네. 아, 또 가깝게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 킥. 뭔가 타격 횟수가 지금 많아졌죠. 네. 네. 굳이 그라운드를 노리지 않고. 아 그런데 아 또다시 테이크다운 네. 성공합니다. 끌어들인 거죠. 네. 끌어들인 거죠. 네. 낚시였습니다. 저희도 속았네요. 근데 체력을 아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바디를 허용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안재영 발이 걸어주면서 뒤를 잡았고요. 자 팔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손싸움 치열합니다. 김상 선수 매달려 있죠. 올려고 하는데 안 넘어갑니다. 예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지만 넘어갑니다. 예, 또다시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김상우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 김상욱 빼주면은 파운딩도 나올 텐데 파리 사이드 쪽 옮겨갑니다.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네 숨막힌 있네요. 자 안재영 다시 케이지 쪽으로 몸을 움직여 보는데. 무겁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김상우 자 지금 백 쪽을 가나요? 사이드로 가나요? 김상우 다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빼냈고요. 패스하면서 니온벨리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줬습니다. 안재영 아 조금씩 포지션 자 지금 틈을 만들고 있는 김상욱 선수 이제 3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았고요. 네. 계속 괴롭혀주는데 안재영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질린다 이런 미소를 지었어요.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이런 운영을 당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그렇죠. 김상욱 선수가 그럼 다음에 김한슬 선수랑 하게 되나요? 일단 도전권은 획득. 레드 코너 김상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김상욱이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매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첫 타이틀 매치에서 이렇게 벨트를 검을 쥐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스승인 또 김동현 관장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네요.